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무려 유튜버 3명이서 콜라보를 하는데요. 왜 하냐면은 우리 생태계 교란종인 바로 이 황소개구리를 잡아다가 퇴치를 한 건데, 어떤 분은 드시고 어떤 분은 실어 마시고 저는 이걸 잡아다가 먹일 겁니다. 자, 부채든 간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잡고 어떤 분일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리. 야, 지금 도착했습니다. 갑니다. 잡으러, 먹으러, 잡아먹으러 갑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은 그 빵님이에요, 빵님. 오, 깊네, 물이. 근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꽤 깊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1차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울음소리는 들리는데, 그 2차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왕, 왕, 엄청 크게 울거든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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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오! 여기, 여기. 오!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잡아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호떡빵님 믿습니다. 한 방에 잡아야 돼요. 여기, 지금, 왜 이렇게 커, 이거? 이야, 씨. 여러분, 오. 제발. 그만 가면 제가 손으로 무조건 슬라이딩 해서 잡겠습니다. 저 원망하지 마세요. 덮어요, 그냥. 덮어요. 예.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오케이. 리발레기야.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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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이스. 괜찮아요. 어제 또 나올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르님.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방금 진심이었는데?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제 생각에 이 금방에 놓쳤지만서도 또 얘네들이 좀 멍청구리 하니까 또 올 거예요. 그 생각보다 둔하더라고요. 네, 근데 못 잡았어요? 이 소리가 청개구리 소리랑, 와. 이거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만날 분은 바로, 우와! 우와! 100만 유튜버다! 와, 100만 유튜버다! 아, 낚싯대 풀어줬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대단하셨어요. 아, 이 어색함. 제가 잡는 방법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비트박스 하신 거예요? 어, 잘하시네요. 어, 역시 150만 유튜버. 역시 연습치면서 비트박스를 이렇게 둔 다음에 딱 긁으면은 다섯 마리 잡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오, 있어, 있어, 진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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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역시, 와, 크기가, 야, 귀여워 근데. 와, 크기 엄청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단백질 공급원을 위해서 가난할 때 이게 식용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브랜 이거 가져가실 거죠? 오늘은 우리 식량이잖아요. 아, 예. 브랜도 드실 건가요? 저요? 먹을 애들은 많죠. 아, 브랜님 말고. 전 제가 먹겠습니다. 저 보이죠? 아, 저 자식. 오, 쓸기. 오개 한 마리. 야. 아, 이 정도야, 뭐. 아, 역시. 아, 사실, 뭐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잡은 거는. 아, 잘생겼네. 제일 잘생겼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깨비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한번 쓸어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섯 마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오, 있어요? 움직여, 움직여. 물이 움직여. 들어갈게요. 오, 여기 있다. 요거 아니에요, 저거? 어, 저기 저 얼굴 있다, 저기. 이걸로 잡을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홀치기로 안전빵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저기 바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기 있습니다. 저렇게 눈치챈 거 아니에요? 들썩들썩 하는데요? 오! 아, 리바는 게 눈치챘다. 이거 보세요. 눈치게임 1 바로 외친 거예요. 내가 맛있겠다 하자마자 갔네? 고기를 그거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막 쓰세요. 진짜요? 네, 막 쓰세요. 진짜 괜찮아요. 저기 보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저기도 있네요. 저기에 보이세요? 저기 끝에 쪽에. 아,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못 잡고 있어요. 올챙이만 잡고 지금 여기 물고기 뭐 겁나 큰 거 있는데 이거 뭐지? 한번 잡아볼까? 이거 뭐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데?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맥인가? 가물치인가? 물고기예요? 엄청 커요. 이거 뭐야, 한번 잡아봐야겠다. 오,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겼어. 맥이 아니에요? 아, 맥이라고 하기에는 꼬리가 이상한데, 나 처음 보는데, 이거 이상한 생명체 같은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 진짜로 이상하게 생겼어. 어? 쪽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한 방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기다려볼게요. 여기 꼬리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 이상하죠? 물고기예요? 물고기예요. 어? 비닐인가? 비닐 같은데요? 나 안 도망가.
비늘이죠? 아. 황소개구리가 울음소리 흔들리는데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길님께서 아는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고요. 과연 나올지. 뭐야, 도둑개 있어요? 네, 그냥 조금해요. 도둑개? 공격적이네, 공격적이에요. 뭐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건 처음 본다. 야, 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오, 잡았다. 뭐야, 여기 바닥에 해산물들이 있어요? 입안 오면 여기. 오, 끄덕끄덕. 오, 뭐야. 오, 뭐야. 오, 왜 맹고로 뭐 그래. 우와. 우와. 지금 150만 유튜버 놀랬습니다. 와, 도둑개 이렇게 큰 처음 본다. 보기에도 놀랬죠? 이야, 이거 나 이렇게 큰 처음 보는데.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가져가서 애완용으로 키워도 손색 없을 정도예요. 예, 이거는 좀 킵해야 될 것 같은데요. 키우고 싶은데, 이거? 여기 황소개구리 올챙이 잠깐 먹고 있어, 킵. 어우, 이거 너무 빠지는데? 와, 진짜 크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덮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덮칠까요? 제가 먼저 덮칠까요? 우선 물 쪽으로 가면 제가 두 번째로 하고 헌터빵님이 덮치는 걸로. 알겠습니다. 도둑고양이. 네, 덮치세요 그냥. 나였다. 오케이. 자,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자, 드디어 잡았다. 진짜 잡았다. 아, 야, 이 새끼 러너 새끼. 우와, 와 진짜 커. 우와, 진짜 커. 와, 진짜 커다. 천천히 갑니다. 오, 저기도 있다. 저기. 오, 제가 덮어라. 저거 먼저 갈까요? 나이스. 아, 나갔나? 주셨어요? 어? 그쵸, 나 갔죠. 기다, 제가 손 들어줄게.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덮쳐요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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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있니? 있니? 움직여. 아, 지금 늦게. 방금 손 같이 잡았어요. 잠깐만요. 우선 내가 진짜 아무나 그냥 막 세게 잡았어요. 야! 아, 더 크다, 더 크다. 와! 진짜 얼마나 세게 잡았어요. 이게 뭉개진다. 와, 지금 헌터빵님 지금 얼굴이랑 대충 비교하셔도 아시겠죠? 이게 거의 한 40cm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크다. 와, 이게 통통하네. 배고프세요? 예, 꾸르륵 소리 들으셨어요? 아, 좋아요.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지금 웅덩이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황소개구리 또는 이제 황소챙이 좀 잡아가려고 합니다. 진짜 이분들 진짜 열정적이지 않아요? 헌터빵이 괜찮으세요? 아니요. 론나 힘들어요. 보길님 괜찮으세요? 론나 힘들어요. 채집한 물품이 여기 있는데 이게 튀어나온다고요? 네, 튀어나옵니다. 와, 진짜 엄청 크다. 진짜 크다. 와. 우선은 한 마리 잡아가십시오. 제가 잡아드릴게요. 야밤의 냄새. 자, 올챙이 부르님이 세 마리 가져가십니다. 이것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올챙이. 그래서 황소 올챙이 저 세 마리 챙겼습니다. 이제 챙교육해야죠, 얘네들. 근데 이거 진짜 그나저나 이거 진짜 엄청 크고. 야야야, 내 손 누는 거 아니야? 와, 이거 한 마리 약간 그 닭 크기만 해요. 연계의 백숙? 오오오오. 개구리 백숙 해먹어도. 얘네들은 이제 불필요해서 바로 아파. 빨리 가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집 종료했고요. 아, 이 친구들은 좀 아쉽게도 살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복귀를 할 건데 총 3마리예요. 와, 이 올챙이 진짜 엄청 크네. 자, 오늘 제가 잡아온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먹어줄 친구는 바로 악어입니다. 두둥. 악어가 많이 컸고 잘 먹거든요. 자, 여기 황소개구리 올챙이 있다. 지금 여기 지금 두 마리 잠깐 넣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늑대거북입니다. 얘 엄청 크거든요. 바로 사냥 가자. 잠수. 와,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큰데 이 늑대거북이가 더 크니까 티가 안 난다. 이게 스냅핑 터틀이라고 해서 목이 갑자기 확 커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물치가 먹으려고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는 몸이 아팠어요. 제가 이제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완치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줄게요.
No. 어, 에이, 야, 왜야? 왜래 좀 안 먹냐? 아고야, 이거 먹자. 일회용 먹이야. 괜찮아. 어이.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라냐입니다. 네, 가물치랑 악어는 안 먹네요. 자, 오치. 아마 피라냐가 보고 사냥할 거예요. 어? 뭐야? 뭐야? 오, 마지막 운명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가라. 와. 엄청 사냥하네요. 엄청 사냥해. 야, 방금 황송개구리 있었는데 빨리 나왔어야지 임마. 자고 있었어. 결국 우리 올챙이들은 좋은 먹이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맛있는 거 잡아다 줄게.